뭐, 속상했지만, 회사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그로부터 2년 뒤에 우연히 전 직장 소식을 들은 A씨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. 이전 직장의 경영 상태가 다시 좋아져서 이미 여러 번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는 겁니다. 음. 회사 경영 상태가 나빠지면서 직원을 해고할 정도였는데, A씨가 나간 뒤에? 음. 회사 상황이 또 좋아진 거예요. 그럼 A 씨가 일하던 자리도 다른 직원으로 대체가 된 거고요. 그렇습니다. 새롭게 채용된 직원들 중에는 A 씨가 과거 했던 업무를 대체한 사람도 있었는데요.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. 이 경영 악화로 해고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이후 경영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어, 이전에 사, 사 해고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. 음... A 씨는 특히 이 다른 업무도 아니 같은 직급에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먼저 자신에게 연락하고 또 먼저 기회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주장했습니다. 어. ACMR도 일리가 있는데 네. 회사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? 회사 측은요 일단 재고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일단 우선 재고용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채용할 때 이전에 해고된 사람이 지원하면. 우선해서 채용한다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복귀할 생각이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음. 겁니다. 양측의, 양측의 의견이 좀 좁혀지지 않았고요. 결국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이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